1분의 배율이자 그리고 울트라맨 X에서 우주와 달치 울트라맨 X 역을 맡은 타카시 켄스케님은 1994년 12월 24일 도쿄에서 태어났다. 취미는 장기이며 특기는 축구와 농구이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중학교 시절 농구부였고 도쿄도 대회에도 출전한 만큼 강한 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2011년 2학년 때 NHK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한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2013년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입학한다. 같은 해 대학에서 개최한 2013 미스터 아오야마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한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어린 시절에 울트라맨 티가와 울트라맨 다이너를 TV에서 봤었다고 하며 울트라맨 페스티벌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울트라맨 X 오디션에 참가한다. 그는 오디션 마지막 날 빈 시간이 4시간 정도 있었고 잠시 오디션장에 나와 근처의 뚝에서 산책을 하던 해마리의 개와 함께 놀았다고 한다. 덕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디션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훗날 타카시 켄스케님은 해마리의 개 덕분에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2015년 울트라맨 X로 TV 드라마에 데뷔하였다. 그는 주인공인 오조라 다이치 울트라맨 X 역으로 등장한다. 오조라 다이치는 방위대 지호의 연구원이자 특수대원이며 괴수와의 공존을 바라는 마음 상냥한 20살 청년이다. 그는 15년 전 울트라 플레이어의 영향으로 사라진 고고학자 아버지와 물리학자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연구원이 되었는데 괴수 데마가와의 싸움 속에서 울트라맨 X의 목소리를 듣고 신비의 빛과 일체화돼 울트라맨 X로서 지구의 위협에 맞선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울트라맨으로 변신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신의 언행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울트라맨 X 종료 후에도 히어로로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히어로 이외의 부분에서도 확실히 살아갈 것을 내걸고 있다고 한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2022년 카멜라이더 리바이스의 프리퀄 리바이스 레거시 카멜라이더 베일에서 25년 전에 젊은 키리자키 마스미 역으로 출연하였다. 타카시 켄스케님은 니혼 테레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우리들의 놀이방에 출연하고 있다. 연극에서 활동하는 젊은 배우 4명이 모여 보드게임 리뷰나 즉흥 연극, 배우 토크 등을 업로드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11만 명이며 총 조회수는 5,200만 회이다.